미국 국방부는 지난 2020년에 해군 파일럿들이 포착한 세 건의 미확인 비행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빛을 내며 순식간에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 1년 뒤 미국 정보국에서는 미확인 비행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부터 17년 동안 미군에 의해 포착된 144건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분석했는데 이 중 실체가 밝혀진 것은 바람 빠진 풍선 기구로 확인된 한 건이었으며 나머지 143건은 모두 정체가 미확인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에는 포착된 비행물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그 어떤 결론도 낼 수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17일 미국 의회에서 UFO 관련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 의회가 UFO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1970년 블루북 프로젝트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다. 이 청문회에서는 2021년 미 해군 소속 FA-18 전투기 조종석에서 찍은 미확인 물체가 공개되었고 이것은 전투기 센서에도 포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 해군 정보국의 조사 결과 이러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되고 보고된 기록은 2021년에 공개된 143건 외에 257건이 추가되어 400건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UAP가 육안의 착각 또는 레이더 등 기계 장비의 이상으로 발생한 오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현상임을 인정했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스터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비행체가 항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1970년 이래 미국 정부가 UFO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50년 만에 뒤집은 것이었다. 국가정보국의 UFO 실체에 대한 인정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UFO에 대해서 습지가스나 이상기류, 광학적 오류 또는 시각적 착각이라면서 목격담에 대해 일축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국가정보국 브레이프 국장은 미군 조종사가 UFO와 부딪힐 뻔한 일이 11건이나 있었다고 밝혀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역시나 UAP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 실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 하원 정보위 산하 대테러 방첩 핵확산 방지 소위원회의 안드레 카슨 소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UAP의 기원은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UAP는 국가안보에 충분히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라고 말했다. 한편 UFO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쟁을 일으킨 사람은 2017년 세상을 떠난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이었다. 그는 1971년 1월 31일 아폴로 14호를 타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이다. 그는 2008년에 UFO의 존재를 언급하며 외계인이 진짜 존재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다. 자신이 나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UFO가 여러 차례 지구를 방문하여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었으나 미국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폴로 11호의 비행사였던 버즈 올드린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해서 충격을 준 일이 있었고 아폴로 17호가 달 착륙 지점에서 발견했다는 외계인의 유골과 CIA가 입수했다는 외계인의 사진들도 유포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번 브레이프 국장은 한간에 떠돌고 있는 UFO 외계인설은 무엇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에서는 미확인 비행물체나 외계인과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UFO가 왔다는 그 어떤 물리적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와 언론사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이번 공개 청문회에서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밝혔으며 진실을 100% 알리지 않았다며 철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 과연 미국 정부는 UFO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외계인의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